네,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정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강렬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전 앨범이 서로 다른 매개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던 여섯 멤버가 한 팀을 이루고 의지하며 성장해가는 서사를 담았다면, 이번 푸에고에서는 멤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불안과 걱정,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태우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디지털 싱글 푸에고는 스페인어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네, 불이라는 뜻과 함께 발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더뉴식스의 다음장을 향한 신호탄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 중독성 강한 베이스하우스 장르로 뭔가 드라마틱한 곡의 전개, 그리고 저희의 강렬한 퍼포먼스도 이 곡에 잘 어울려서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주혁, 저희 멤버 주혁군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이어, 불꽃을 표현한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파이어라는 가사에도 저희 불을 표현한 손동작이 들어가고요. 퍼포먼스 전반적으로 저희 불과 관련된 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아까 더뉴식스의 케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협동 안무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un and run and we run and run and we run and run and we run. Run and run and we run and run and we run and run and we run. 와! 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뮤직비디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터널에서 찍는 씬이 있었는데요. 저 터널이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굉장히 몇 번 지나갔던 것만 같은 그런 터널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상 로케이션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항상 그냥 지나쳐갔던 터널인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추는 걸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촬영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고 저한테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페노메코 선배님이 녹음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음 잡아주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 녹음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 곡에 맞게 또 저희 개개인에 맞게 또 디렉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도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또 뮤비 촬영 할 때 또 선배님께서 오셔서 또 응원차 오셔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비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푸에고 곡의 의미처럼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저희 더뉴식스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땡스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을 자주 많이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휴식을 가졌는데 일단 가장 먼저 멤버들과 땡스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오랫동안 제 공백을 잘 채워주고 또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 기간을 가지는 동안은 오로지 정말 빨리 건강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멤버들 6명이서 완전체로 활동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정말 계속 휴식을 열심히 하고 건강 회복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1집 데뷔곡 비켜 이후에 2집, 3집을 해오면서 데뷔곡과는 좀 더 다른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왔었고,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싱글에서 또 한번 다시 비켜처럼 강렬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희가 잘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온 준혁이와 함께 가장 큰 시너지를 내서 땡스 여러분, 그리고 대중분들께도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번 싱글을 이렇게 비켜와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색깔은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색깔을 시도할 테지만, 저희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색깔로 쭉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지난 3집과 비교된 이미지를 가장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량했던 저희의 3집 모습을 뒤로 하고 멤버 준혁군과 함께 저희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일단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번에 Fuego라는 곡을 하게 되면서 정말 빨간 머리 파이트의 머리 색깔을 바꿔봤는데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은 앨범을 세 개의 앨범을 이제 하면서 계속 검은색 머리로 이제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활동은 아무래도 오랜만에 제가 멤버들과 함께 컴백한 것이고 또 오랜만에 댄스 분들과 대중분들 앞에 무대에서 서는 거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이게 좀 강렬하게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직원분들과 대표님도 다 같은 생각이셨어서 이렇게 의견이 통합이 돼서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한번 강렬하게 바꿔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족도는 저도 사실 너무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어울릴지는 조금 반신반의였었는데 막상 염색을 하니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만족도는 거의 100%를 넘어서 거의 10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Fuego라는 노래를 듣고 안무를 처음 봤을 때 저희의 욕심이랄까요? 뭔가 기대감이 좀 저는 이번 노래가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도 저희 전원 마음에 들었고 또 안무도 너무 노래에 맞게 잘 나와서 일단 저희의 욕심이 굉장히 컸고 이 무대를 100% 6명이서 다 채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해서 정말 연습 많이 한 것 같고 또 반복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반복 연습을 많이 해서 저희끼리 안 맞는 디테일이나 좀 그런 각도 그런 각도 안에서 좀 프리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맞추려고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Fuego 안무는 뮤비 촬영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더 많이 저에게 시간을 들이시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끼리 연습하는 시간과 선생님께 레슨 받는 시간 거의 하루에 거진 10시간에서 8시간 이를 하루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항상 직접 내려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더 살리자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모두가 힘을 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각자 멤버들 각자대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그런 뒷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저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 서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며 지금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팀워크를 잘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라우드가 끝나고 데뷔를 준비하면서부터 항상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성공하려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희끼리 가장 끈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저희에게 경쟁이 끝난 후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장 끈끈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계속 일깨워 주시다 보니까 저희 가슴 한편에도 계속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계속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가 데뷔 초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좀 넓어진 게 가장 성장한 점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의 무대나 퍼포먼스 그리고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성장한 게 느껴집니다. 먼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뷔 초 컨셉과 거의 비슷한 결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지금 와서 비켜를 쳤을 때의 무대가 또 다르고 그리고 지금 저희의 Fuego 곡을 쳤을 때 데뷔 초 때와 몸 상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성숙한 강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점은 비켜 때의 강렬함과 비교했을 때 저희의 1년 10개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숙해진 강렬함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뉴식스는 각자 멤버의 개성이 정말 뚜렷하고 각자 가진 실력이나 좀 특별한 점이 굉장히 뚜렷한 그룹인데 이 각자 개성이 뚜렷한 6명이 모여서 뽑아내는 시너지는 정말 최강이라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더뉴식스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성준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그룹만의 각각 개인 개성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지 싶어요. 네, 자신 있게 식스 최태원입니다. 사실 요새 컴백하시고 데뷔하시는 선후배님들의 퍼포먼스가 대부분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비교할 점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에서 타이틀곡으로 비교를 드리자면 한 7, 8점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점 중에. 10점 중에 네. 7, 8점이요? 네. 오, 좀 너무 이렇게 부족하게 쓴 것 같은데 저희 눈에는 10점 만점인데 아, 네.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안무가 훨씬 더 강렬하고 또 멋있는 안무긴 하지만 저희 데뷔곡 비켜의 퍼포먼스 난이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 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우리 또 10점 만점을 또 기대한다면 이것보다 더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준혁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같이 활동을 못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좀 더 한 번 더 터놓고 얘기할 순간이 필요하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혁이가 복귀해서 같이 연습을 하기로 결정된 순간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꽤나 마음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평소대로 완벽하게 행동하겠다 라는 말을 많이 해줬었고 준혁이도 본인이 오랫동안 휴식을 가졌으니 최선을 다해 5인의 멤버들과 함께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말뿐만 아니고 준혁이가 꽤나 복귀 결정이 되고 나서 정말 마지막까지 연습실에 오래오래 남아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했으니까 준혁이 이번 컴백 복귀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준혁이의 의지가 정말 강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휘가 얘기했다시피 준혁이의 의지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컴백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있던 모든 말들이 너무 다 맞는 말이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서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제가 컴백 기간을 가지면서 서로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정말 멤버들 없으면 안 되겠구나 느꼈었고 멤버들도 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더 정말 피 안 가도 정말 제가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더 몇 배로 열심히 멤버들과 함께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팀워크도 무리 없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저희는 조금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더 좋은 안무와 더 좋은 노래 퀄리티로 엑스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앞에 서자라는 마인드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한 퀄리티로 돌아오자라는 생각을 했고 좀 그런 불안, 걱정 그런 것들을 떨쳐낸다는 컨셉에 맞게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자세로 컴백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께 저희 좀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9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또 저희들끼리 개인적으로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좀 더 실력이 늘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음방 1위 그리고 좋은 차트 성적 이런 모든 수치들도 너무 다 좋고 저희가 원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더뉴식스가 향하고 있는 목표는 저희의 음악,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과 저희가 즐기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이 대중분들과 댄스분들한테 함께 전해져서 공감되는 그런 무대와 음악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